안녕하십니까. HEV 방송 뉴스 포커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다가 근래 21일 날짜로 사표를 제출한 조혜주. 조혜주는 누구인가? 또 조혜주 때문에 지금 선거관리, 인천 연수 을 지구를 포함해서 전국적인 부정선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군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지난달 말에 민경욱 후보가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에서 재개표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종류의 투표의 그 사례가 나왔다는 그런 것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러면 조혜주가 누구이며 조혜주가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한 사항, 한 일 중에서 어떤 한 시민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정리한 내용을, 뭐 이 내용은 공데일리 뉴스에서 지금 지적한 내용입니다만은 고발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의 진정성,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나중에 고발한 내용이 법정에서 밝혀져야만이 이것이 사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다고 봅니다. 조혜주 상임위원이 재직하는 동안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기 위해 행한 일들을 한 시민이 목록을 정리해서 고발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민은 저스틴이라는 분인데, 아마 가명이겠죠. 온라인상에 사용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조혜주 재직 기간 중에 선관위가 한 행각, 이것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는 4.15, 4.7 사전 투표소 및 전국 투표소 참관 장소 CCTV 촬영 방해라는 내용으로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보관소 CCTV 렌즈를 가리고 촬영을 방해했다. 명확한 불법 의도라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 4월 15일부터 지난해 이야기입니다. 4월 18일 개표까지 3일간 조선적이 투입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견해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지 불법 투입 작업을 했다. 또 투표지 보관함 부실 관리, 봉인 해제 흔적 및 관리 소홀, 또 선거 무효 소송 이후에도 증거 채집 방해 및 CCTV 방해가 지속되었다는 걸로 첫 번째 내용으로 한 고발 내용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선관위 투표소 임시 사무실 설치 및 불법 운영이란 겁니다. 4.15 총선 투개표 전산 조직 서버 구축 및 회선 설치를 했고, 선관위 수집 서버와 임대한 불법 조작 서버 구축 및 운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인터넷 및 초고속망 KT 회선 청약 계약일 확인 가능했었고, 뭐 이런 두 번째 내용이 고발을 당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4.15 청선에 불법 전산 장비를 운영했다는 겁니다. 네트워킹된 투표지 분류기 및 노트북, 화웨이 중계기, LG U+ 전산망, 그리고 인증 안 된 불법 USB 저장 장치를 사용했다는 것이 세 번째 고발 사항입니다. 네 번째는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방해했고, 투개표 방송 조작 데이터를 송출했다는 것입니다.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5분 늦추고, 그 사이 미리 조작된 출구조사 데이터를 방송사에 제공하고, 이후 개표 방송은 모두 조작 서버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방송 송출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투개표 현장에서 조선족 대규모 투입으로 증거인멸 및 불법을 자행했다는 것인데, 사후 불법 드러날 시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 수사 방해 대비한 것으로 자국민으로는 불법에 대한 양심선은 비밀 탄로날 것을 우려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양정철 등과 함께 모의 별도의 선거 전과정 처리할 짱깨 용역 업체, 이 하청 업체를 이야기해 업체를 둔 것으로 보이며, 핵심부 지시에 따라 가짜 투표지 제작, 코딩, 투입하기, 운반, 행동책 등 운영,
성관위 관련 직접 핵심 직원들 외에는 전혀 모르니 제의식을 갖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임시사무실에서 임대 운용한 서버의 데이터 파기 및 불법 삭제 증거 인멸입니다. 또 일곱 번째는 사전 투표지 원본 이미지 파일 파기 및 증거 인멸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에 이미 가짜 투표지로 교체된 완전 조작된 이미징 파일을 제출하고 원본 투표 이미징 파일을 파기하고 조작된 투표 이미징 파일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사전 투표함 원본 투표지 표갈기 및 조작 투표지 투입. 선거 무효 소송 된 곳의 모든 사전 투표지 모두 통째 교체했다는 것입니다. 교체된 사전 투표지 QR코드는 원본과 생산 과정과 시리얼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개표소의 선관위 관계자 투표용지 반입 및 불법 투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법적으로 보관되어야 할 투표 관련 각종 자료 불법 소각 및 파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열한 번째는 사전 투표지 QR코드 불법 인쇄 및 사용을 했다는 것인데 사전 투표지 QR코드 생선 정보 제공 방해 및 비협조 또 빅데이터 불법 수집 의혹 및 여론조사기관 기타 등의 유출 제공 의혹 선거의 비밀투표 준수 침해 개인적 정치 성향 수집했다는 것입니다. 열두 번째는 사전 투표 우편 투표 거소 선상 해외 거주자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운송 보관 과정 의혹 또 우체국 소인 이동 경로 이상 전산 자료 조작 선관위 홈페이지에 기발표 데이터 사후 조작 이런 내용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3번째는 선관위 불법 여론 조작 및 야당의 불리한 편파적 해석과 법 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4.15 총선 전 4월 9일쯤 야당의 불리한 조작된 사전 여론 자체 조사 자료를 발표하여 이후 부정선거 조작의 조직값, 이게 보정값인데 미리 대비한 정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7 보궐선거 시 일반적 편파적 정치적 용어 해석으로 야당 탄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14번째는 선거 무효 소송에 대법원과 정보협조 모의 작단 의혹이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일방적 선관위 편들기, 증거인멸, 피해자 측 의견 무시, 각종 핵심 필수 부정선거 증거자료 기각토로 작당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 측 부정선거 증거 조작 시간 벌여주기 위해서 재판 일정 불법 연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재판 시 참관인 측 증거자료 복사를 불허하고 사진, 동영상, 촬영 금지, 범행, 은닉 공모를 했다는 거죠. 15번째는 선관위 직원 부정선거 개입 불법 조장, 은폐 가담 독려 및 양심선언 방지를 위한 보험가입 추진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공직자의 불법 가담 대가로 국가 세금으로 보험가입을 했고 안위를 보장했다는 내용으로 시민 한 사람이 저스틴이라는 분이 정리한 조혜주 재직 기간 동안 선관위에서 행한 일을 정리한 목록입니다. 선거 무결성을 크게 훼손시킨 조치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을 한 시민이 고발했다는 내용으로 공데일리 뉴스가 지금 정리해서 7월 26일자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고발을 했다면은 행정 그가 법원 당국에서 조사를 해서 물론 뭐 검찰 당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밝혀져야만이 사실 여부가 정리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내용은 시민이 그 의혹을 갖고 고발을 했다는 내용으로 밝혀진 내용이지 확실시된 내용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조혜주가
사표낸 상황에서 물론 뭐 일각에서는 여당이 알박기하기 위해서 미리 임기 전에 사표내고 다른 사람으로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인천지검이나 또 과거에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대행을 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 직무대행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요청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특검에 대한 사항은 야당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론해서 특검 절차를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의심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절차나 이 일정이나 밝히는 이런 부분들도 전부 시시하고 제때제때 밝혀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의혹 덩어리고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정선거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부정선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인데 이제 정권이 지금 대통령 이 정권이 말기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빨리 부정선거를 조사해서 잘못된 국회의원들은 다 셋아웃 시키고 새로운 국회의원들로 보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공데일리 뉴스를 참고로 해서 한 고발인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은 HE 방송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